비싼 거래. 여기 만드신 거. 저번에 먹었던 거랑 비슷한 건가? 창업주, 창업주. 윷놀이도 있네요. 어, 윷놀이도 있어.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이게 팽이 같은 거 할 줄 아니 혹시? 팽이 아니, 어릴 때 해봤어요. 줄팽이? 네, 줄팽이. 가서 이렇게 저기... 치는 건가? 어, 그래. 맞죠. 경호 삼촌이랑 이거 해. 삼촌이 이렇게 해서 아니 위에 먼저 가면 아 맞다 맞다 위에를 이렇게 하는 어. 거지. 아.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명절 때 삼촌이 그 민속놀이 가르쳐 주는 거 같아. 아하. 돌리고 잡고 돌리고 잡고 촥 수평으로 그래서 탁 줄을 당기는 거야 팽이처럼. 네. 야. 오 그래 아~ 비슷한 거야. 엄마, 오케이. 아 이게 아 이게 안 되네. 오늘 또 국내 최초로 모자를 이용한 마약 옥수수를 만들어 보시겠다고. 모자요? 모자를 이용한 저 뚜껑. 그 어디냐 모자? 모자 빨았지. 아우 뭐. 왜 빨았다고? 다 말랐어 모자. 다 말랐어? 다 말랐어 쓰는데 금방 말라 고어텍스라서 좀. 맞아 그 고어텍스라서 금방 말라? 그걸로 이제 이용해서 만들면 돼. 네. 모자? 모자야 뭐 리는 모자지. 저거. 아 뭐야 저거예요? 어. 우리 모자인데 왜? 우리가 이거면 될 것 같아? 네? 이거면 돼? 네. 오케이. 여기서 너네가 할 거야. 네. 여기서 너네가 할 건데 너네 혹시 불 붙여보고 해봤어? 안 해봤는데 많이 봤어요. 많이 봤어? TV로. 여기서 불도 우리가 다 불 붙여야 되거든. 불 붙이는 거 좀 알려줄게. 네. 내가 여기 불 담당이야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신문지도 불 붙일 때 네. 유용해. 근데 아. 신문지는 어떻게 하냐면 신문지는 면적이 크니까 최대한 동그랗게 네. 동그랗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. 그 우물 정자로 얘를 세워주고 그 사이 사이에 얘하고 신문을 잘 배치를 하는 거야. 네. 네. 왜 웃어? 그래서 잘 배치를 해서. 자 한번 해볼까? 네.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화이팅 한번 하고. 아, 네. 자, 위로. 네. 자, 우리는 불의 용사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오케이. 불의 용사 됐어. 자. 불의 용사 됐어. 보그자. 선생님 제사들이 되게 하시는 거 같아요. 물어보죠. 어, 소리 더 좋은데요? 내가 저기서 저런 불을 본 적이 없는데. 잘하네. 얼마나 볶아요? 노릇노릇? 노릇노릇 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. 네. 갈색이 될 때까지. 어? 바로 알려줘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고추. 안 그러면은 잘 모른단 말이야. 어디? 왜? 어디? 나 그지 좀 묻은 것 같지 않아? 일부러 그런 거야? 아니 아니야 내가 여기로 코를 살짝 닦았는데. 죄송한데 저분은 언제부터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저요? 모르겠어요. 아, 방송 괴물이었는데. 갑자기. 아니 그것보다 저는 오늘 요리로 승부를 보겠습니다. 네 오늘 또 우리 생강도 있네. 다 왔어.
맛있겠다.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? 응. 도와드릴까요? 어? 이거 할 줄 알았지? 이거 샥샥샥 체크할? 한번 해볼게요. 손 씻고 올게요. 오케이. 아, 불이 너무 많이 녹는다. 빨리 해야겠다. 어떻게 하는 거지? 괜찮아? 손 조심해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잘하고 있어. 저 한 번, 저 시작도 안 했는데요? 어, 좋아, 좋아. 아니, 아니, 이거 아닌가? 잠깐만. 아, 이건가? 어. 이거다. 어, 그래, 그래. 그쵸? 어, 좋아, 좋아. 네. 와, 오늘 불 왜 이래? 오늘 무슨 불? 캠프파이어. 아. 여기다가 이제는 이제 계란후라이 두 개만 구우면 되고. 여기다가 불을 심부했는데. 죄송합니다. 가셨다. 너무 좋네. 동그랗게 조그맣게? 어, 동그랗게. 주먹 반 정도로. 이게 한 덩어리야? 오. 근데 그게 열 개 나올 수 있어? 응, 나올 수 있어. 이거 꽤 돼. 샐러드만 두 군데로 나눠서 하자. 응. 난 다 됐어 이제. 구우면 돼. 어, 화장실. 아. 굽는다고? 응. 이제 구워도 돼. 아니야, 칼에 올라가면 돼. 아, 칼에 올라가면 돼? 지금 뭐 이현이가 치웠어? 치웠어, 지금. 어우, 너무너무 잘했다. 다 치웠네, 진짜. 너무 고마워. 할 일이 없어서요. 요리 경연대회에서 봤는데 요리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어. 요리하면서 치우는 사람이래요. 아, 진짜? 우리 중에서 이현이가 제일 잘하는 거야? 저요, 저요. 아, 쟤 웃음소리 봐. 아, 속이 다 시원하네. 더 할까요? 세게? 세게? 아니, 이 정도면 될 것 같아. 괜찮아요? 저 이상하다. 고기 들어갔는데? 아니 식용유 그 저 식용유에 위에다 올려줘야지. 기름 많이 뿌렸는데? 가운데로 어. 가운데로. 그렇지.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밀가루를 안 쓰셔도 됩니다. 들러붙어가지고.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말이 없어지네요. 요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 분량을 위해서는 요리를 하지 말아야겠다. 아, 확실히 알았어. 이제 고기 빼야 돼. 빼서 바로 넣을 거야? 어, 빼서 바로 넣을 거야. 바로 넣으면 되지. 어, 잠깐만요. 네. 잠깐만요. 그리고 한 번만 더 해줘. 그리고 그대로 이거 넣어주세요. 넣어요? 네. 오케이. 오케이. 야, 대박일 것 같은데? 예, 이게 엄마 방식인데요. 겉에만 하면 속이 잘 안 익어요. 같이 그냥 익히는 거죠. 그래서 예, 그래서 너무 슬퍼서 옛날 엄마 엄마 생일 때마다 해주셨어요 이거. 엄마.
둘이 너무 약하다, 맞지? 어, 근데 된 거 같아. 그래? 그치. 나 잘 모르겠어. 여기에 치즈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. 진짜 맛없는데. 너가 하자 했다. 잠깐만. 내가 다시 제대로 볼게. 지금 연기 때문에 잘 안 보아 못 봐서. 어. 아 지금 불이 약해. 있어봐. 잠깐만. 그래요? 오케이. 노릇, 어 살짝 나와줘봐. 왜냐면 여기가 생각보다 불이 되게 좋아야 얘가 불을 받아. 아 그래요? 어. 우와. 역시 불의 용사. 손목을 잘 보셔야 돼요. 그거 봐라. 팔은 움직이는데 얼굴은 전혀 진짜. 오 근데 진짜 때렸다. 와 감사해요 불의 용사. 에이 요 브로, 야, it's my 고봉. Yeah, I got it. 아 못 보셨구나. 이거 디테일이에요. 보실래요? 이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나 많이 먹어요? 그럼 많이 먹지. 원래 이 정도 다 먹는단다. 맛있겠다. 여기다 이제 계란 후라이만 얹으면 돼요. 네, 맞아요. 이게 마지막인가? 어? 마지막. 어, 그렇지. 해놨어? 나 이제 숫자를 잘못했나 봐. 어 진짜? 아니 근데 아까 10개가 아니었어? 아 내가 하나만 먹을게. 나 아니야 내가 먹을게. 아니야 아니, 내가 아니, 하나 나, 먹을게. 나 이거 진짜 나 하나만 먹고 싶어. 오케이. 소스 많이 뿌면 되지. 그렇지 소스 많이 뿌면. 아니 소스 너무 많이 뿌는 거 아니야? 나는 나는 시키는 대로는 잘해. 아 혼돈은 다행이다. 고생했어, 형아. 홍대야, 배는 고파 근데? 윤범, 배는 고파? 네. 먹으면 네. 먹지, 먹으면 먹지? 네. 야, 오늘 아까는 우리가 이제 중국을 갔잖아. 어디 오늘 어디 온 거지? 오늘 어디 온 거예요? 자, 여러분을 지금 수유리로 모시겠습니다. 어, 왜요, 왜, 왜? 수유리 우리 집이에요. 아. 우리 엄마가 해준 그대로 했으니까 한번 같이 먹어봅시다. 아. 자, 야, 우리 짠하자. 잘 먹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맛있다. 드셔보시고 괜찮아? 네.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그래, 나도 그거. 괜찮아? 먹어볼까? 맛있어요, 맛있어요. 어때? 너무 맛있다. 우와. 진짜. 먹어볼까? 와. 어때? 어. 와, 훌륭해. 그래서 이거를 맛있어? 근데 두꺼운데 안내까지 잘 익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. 이게 중탕을 해서 그래. 중탕을 해서. 잘한다 진짜. 맛있겠지? 오 맛있다. 나 이거 생 어렸을 때부터 생일날마다 먹었었어. 그럼 몇 개를 먹은 거야? 이거? 18개? 이거랑 같이 먹어, 샐러드랑.
네. 그래 이거 원래 우리 옛날에 경양식감 좋지. 아. 이것도 맛있어요 샐러드. 아버지, 네. 그러면 저희 네.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. 아버지, 뭐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. 너 언제 대학 갈 거야? 예? 그렇게 할 거야? 아니, 저는 아니, 둘째 경우가 좀 먼저 저 뭐야. 에휴, 진짜. 웃사, 그래서 많이 먹어라, 많이 먹어. 네. 우리 애들이랑 놀아줘서 고맙다. 우리 애들이랑요, 제 자식인데요. 아, 그러니? 네. 아유 참 잘생겼다. 니네 애비 닮지 마라. 아유 밥상 모래서 왜 안 먹어? 빨리 먹어. 아 왜 경화한테 자꾸 그래요? 에휴 야, 조카들 많이 먹어. 답답해. 지긋지긋하다 이 친구석 진짜. 아, 야 왜 이렇게 자기 중심이야 할아버지는? 아빠 아니에요? 아빠요? 아 아빠였어? 야 다 꼬였네. 어. 이 할애비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?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냐? 아, 일단 할아버지 잘 먹겠습니다. 건강하고. 예. 할아버지. 아.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? 할아버지 손자 조정석이야 할아버지. 누구? 조정치? 누구? 건강해라. 가수랑 결혼했다던데. 형 얘기 좀 해봐. 왜 가만히 있어? 아니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. 근데 가수랑 결혼하는 건 맞으니까. 데리고 할 거라고는 범위밖에 없는데. 범위예요 할아버지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.